비를 내리는 구름.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했는데, 오늘 구름에 관한 깊은 비밀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세우고 장막을 치고 그늘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 20세 이상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더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칠 만큼 넓은 땅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또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사병에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름이 인도한 것입니다. 구름이 속히 움직여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갔었을 텐데, 구름이 가나안 근처로 갔다가 또 돌아 나오고 그렇게 빙빙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만 따라가다 4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욥기서 37장 12절.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구름이 무엇인가는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구름으로도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길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30장 3절 말씀에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 날이 구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무엇이기에 구름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또한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서 거민들을 다 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날이라는 것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름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니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모압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기도해주면 벼슬과 돈을 주겠다는 말에 모압으로 따라 나선 자였습니다. 고라 족속은 레위 계통의 족속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이 되겠다며 제사장의 직을 달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고라 족속이 서 있던 땅이 꺼지며 갈라진 땅 속으로 빠져 생매장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인 살인자의 길, 발람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패역의 길, 이 세 가지는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멸망할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족속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애찬의 암초와 같습니다. 암초는 큰 바위가 바닷물 속에서 살짝 잠겨져 숨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 암초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거나 성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있는 거짓 목자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 나쁘면 저쪽 교회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 다니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신앙 연수는 오래됐어도 보이기에는 충성도 많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척하여도 그 맺은 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란과 문제만 일으키는 이런 거짓 목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물 없는 구름인 줄 믿습니다.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입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은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목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이란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비 없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땅에 비를 쏟아낼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물 있는 구름입니다. 참 목자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막 솟아납니다. 이 샘물은 퍼낼수록 새 말씀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목자였기에 가는 곳에 구름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구름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이렇게 양 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라. 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땅이 갈라지듯이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사회가 갈라지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앳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멍앳목이 끊어집니다. 삶의 멍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타던 것이 다 알아서 풀려져서 축복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멍앳목을 풀어주시고 다 꺾어버려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에는 자신에게 붙은 멍앳목이 다 꺾이게 됩니다. 주의 일만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0장 3절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구름이 목자를 상징했으니 그날 곧 심판날인 구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에 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말씀 없는 거짓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소낙비의 말씀, 장마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종자를 뿌릴 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함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룩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들로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